길이에요. 큰 선비, 군자의 길이라 군자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화두는 중생이어야 하고 국가여야 하고 국민이어야 하는데 절대 사리사욕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사람들이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모르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일체 중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오직 그 화두는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쭉 이야기합니다. 일체 중생의 무상 묘장엄구,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장엄거리를 성취해서 모든 청정한 공덕 지혜로서 인천을 장엄하며 사람들과 천신들을 장엄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장엄거리를 우리가 보시할 때 보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생들을 떠올리고 그 중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또 일체 중생이 청정 장엄한 모양을, 청정하고 장엄한 모양을 얻어서 정복덕으로서, 청정한 훌륭한 복덕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기를 원하며, 이거 중요한 거죠. 청정한 장엄의 모습을 얻어가지고, 정복덕으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무슨 값비싼 귀금속을 걸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요, 덕 있는 사람 그 모습에서 풍기잖아요. 다 압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복덕으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모양 낸다고 장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체 중생이 사항묘 장엄을 얻어서 장엄상을 얻어서 백복상으로 100가지 복의 모습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백복장엄상 그 말입니다. 백복상. 백복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뭐는 좀 괜찮게 생겼는데 뭐는 영 잘못생겼다. 우리가 자기 얼굴이나 뭐 자기 신체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알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다 잘생겼는데 뭐 엄지손가락이 뭐 보기 싫게 생겼다든지 뭐 발가락이 보기 싫게 생겼다든지 한두 가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일체 중생이 득 불잠난 장엄상, 잠난하지 아니한 장엄상, 잠난하게 생겨놓으면 그것도 바란스가 안 맞는다든지, 귀가 너무 길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안 맞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한 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이 원래 생길 때그 모습은 예를 들어서 귀나 코나 눈이나 혀나 입이나 모든 것이 그 얼굴에는 딱 알맞게 그 모습으로 생긴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 맞춰서 잘 생긴 거예요, 사실은. 잘생긴 모습은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겼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한결같이 다 같이 못생긴 거야. 그 가운데 한 가지 어떤 뭐가 잘생겨봐야 그게 뭐예요? 더 못나 보이지, 그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이제 일부러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잖아. 뜯어 고쳐가지고 언바란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더 못생긴 거지. 그런 이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막 뜯어 고쳐가지고, 조화를 깨트려. 그 얼굴에도 그 조화가 있는데,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그 우리 불자들에게는요, 뭘 고쳐라 뭐 하면 못 고치게 해야 돼. 그 얼굴대로 바란스가 잘 맞고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모습대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거기다 괜히 뜯어 고쳐갖고 조화를 깨뜨릴 게 없다고요. 그 불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불잠난 장엄상, 모든 것이 조화롭게 생기고 하는 그런 그 장엄 모습을 장엄한 상을 얻어서 일체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며
모든 상으로서 모든 모양으로서 그 몸을 장으면 우리는 이미 만약에 건들지만 않았다면은 이미 모든 상으로서 그 몸을 다 장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 코라야 돼요. 그 얼굴에는 그 귀라야 돼. 그 얼굴에는 그 눈썹이라야 된다고. 괜히 건들지 말, 건들 거 없어요. 그 위치 하나를 몰라. 눈썹만 뭐 특별히 뭐 이상하게 하면 참, 눈썹 함부로 건드려 놓은 거 제일 보기 참 민망치. 쳐다보기가 미안해. 쳐다보기가. 제대로 다 잘생긴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장엄귀신하며 또 원 일체 중생이, 일체 중생이 선정, 어은 장엄상을 얻어서 아주, 선하고 청정하고, 청정한 그런 그 말의 장엄상을 얻어서 종종 무진 변제 구족하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뭐 법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할 때 자꾸 목이 그 깝깝해가지고 그 기침 비슷한 소리를 한다든지 음성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참 그 불만스러워요.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없긴 한데 내 모습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아,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가 봐. 그래서 여기까지 경전에까지 선정 은 장엄상을 얻어 가지고 가지가지 무진한 다함이 없는 변제를 구족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체 중생의 더 일체 공덕성 장엄상을 얻어서 기음이 청정해서 문자 희열이라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강의를 이렇게 들어봐도 내용은 좋은데 그 음성이 아주 그 뭐 그 새소리가 난다고 할까 일정하지도 않죠. 그래서 음성이 그 공덕상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체 공덕상 장엄을 얻어서 그 음성이 청정하기 해서 열자 문자 희열이라 듣는 사람이 기쁘게 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복을 많이 짓거나 공덕을 많이 닦거나 해야 될 거예요. 그 남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결코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그 인연을 지어야 되겠죠. 또 일체 중생의 덕 가해락 재불 은음 장엄상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 소리는 가해락 정말 사랑스럽고 듣기 좋고 아주 그 애착이 가는 그 음성만으로도 마음에 와닿는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음성만으로도 마음에 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재불 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악가들 음성 좋은 성악가들이 노래 부를 때 그 노래 내용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사실 크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음성이 좋아서 감동하는 거예요. 음성이 좋아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봄처녀 재호신에 그 뭐 큰 의미 있습니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시적인 그런 그 의미뿐인데 그 음성이 좋아서 모두 기립박수 하는 거예요. 한 곡이 끝나고 나면 감동해서 기립박수 하는데 무엇에 감동하는가? 뜻에 감동하는 거 아니야? 소리에 감동해, 소리에. 중요합니다. 그래, 여기 우리 입성 스님이 이 저기 우리 사용하는 마이크를 이걸 그때 뭐 800만 원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거 바꾼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데서 기인한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사찰에 어지간한 사찰에 마이크 뭐 잘못돼가지고 듣기 싫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스님들도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에 밝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문법 환희하야 법을 듣고 환희해서 부처님 음성이니까.
모든 중생이 법을 듣고 환희해서 수청정행하며 청정행 닿기를 원하며. 그렇죠. 감동하면은 거기에 행동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이거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 그 감동 주지 아니하는 내용은 가능하면은 설명하고 싶어도 생략해야 돼. 경전 강의 같은 거 할 때 경전 성립사가 어떻고 경전에 대한 배경이 어떻고 그 경전이 어떠한 사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성립이 됐고 이것만 가지고 본문보다도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수들 강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작 본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 근데 그거 거두절미 다 하고 언제 성립됐고 뭐 어떻게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지. 한 구절이라도 경전의 그 맛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해야지. 거기에 사람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가곡을 한번 부르면 나와서 가곡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불러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스님들이 특히 그 학문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경우, 그게 착각이더라고. 가만히 내가 들어보거든요. 공부 참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전 어떤 상황들을 쭉 이제 배경을 이야기해서 밟아가가지고 딱 이야기할 그런 내용을 제공해주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긴 하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참고로 그냥 강의하는 당사자가 그저 알고 있으면 돼. 많은 그 청중들은 그 정말 그 수박 것을 이야기하고 수박이 뭐 출처가 어떻고 어느 집에서 뭐 키웠고 그거 설명 필요 없고 수박을 딱 깨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붉은 그 내용을 한 그릇 딱 떠서 대접하면은 거기에 감동하는 거죠. 그걸 먹고 달다, 뭐 시원하다, 좋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해서 그래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즉 심장엄상을 얻어서 마음의 장엄상을 얻어서 심 입심 선정하여 깊은 선정에 들어서 모든 부처님을 널리 보기를 원하며. 마음의 깊은 선정에 든다고 하는 것은 선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선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는 그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장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항상 안정된 마음, 선정의 마음. 그래서 항상 초롱초롱한 정신, 성성적적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마음의 장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게 마음의 장엄이에요. 물론 뭐 자비다, 지혜다 하는 것도 마음의 장엄일 수 있는데 마음이 아주 성성적적하게,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게 마음의 장엄입니다. 심장엄을 얻어서 심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서 보견제부를 마음이 초롱초롱하게 성성적적하게 깨어있어야 부처님을 보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총지 장엄상을 얻어서 총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 다란이죠. 다 기억해 가지는 그런 그 장엄상을 얻어서 일체 제불 정법,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환하게 밝게 비춰보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늘 새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저기 치문 같은 거 치문 배울 때 만자가 좀 많습니까? 그 옥편 가지고 그때는 옥편이 그
중요한 학인이 재산이었으니까 찾아보면 또 찾아고 몇 번 찾아서 그게 연필로 꺼놓은 자국이 여러 번 있는 거야. 근데 또 찾은 거야. 몰라서. 그 한번 보고 딱 그냥 총지처럼 기억이 딱 돼가지고 한번 익힌 난자는 더 이상 안 익혀도 되는 그런 그 머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죠. 하물며 뭐 난자도 그런데 경전의 구절을 일체 재불법 재불의 정법을 조명한다. 환하게 밝게 비춰본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 장엄상을 얻어서 부처의 지혜로서 그 마음을 장엄하는 것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궁극에는 그렇습니다. 지혜 장엄을 얻어가지고서 부처의 지혜로서 그 우리들의 중생의 마음을 장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일체 장엄구를 해시 보시할 때 선근회항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무량 불법을 구족해서 공덕 지혜로서 원만하게 장엄해가지고 일체 교만 방위를 여의기 위한 까닭이니라. 일체 교만과 방위를 여의도록 떠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불법 안에서 지가 공부 많이 했다 뭐 이쯤이면 됐다 하는 그런 교만심 그리고는 방위라는 마음 그것만 없으면요 저절로 공부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공부 좀 하다가 그 생각에 그만 사로잡혀버려요. 그거 뭐 들어도 늘 그 소리 그 소리 그게 결코 아닌데 말이 새롭지는 않지만은 그날은 말하자면 그 말을 어제 들었던 말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오늘 들었을 때 그 무게는 달라지고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말은 딴 말이에요 이미. 그걸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소리가 그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심이고 방일한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장엄구를 보시할 때 중생들에게 그 회향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과 개중주 보시라 그랬어요. 상투 위에 올려놓은 보시, 구슬. 이건 그 옛날 임금이나 기타 뭐 임금에 준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상투를 틀고 그 상투 위에다가 장엄으로 호박이나 아니면 아주 그 값진 그런 그 보석으로서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쳐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관은 뭐 보배로 만든 관이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또 보관에도 상투 위에 올리는 구슬에 못지않은 그런 그 장엄구를 보석으로 만든 그런 장엄구를 또 많이 달기도 하죠. 그러한 것을 보시하는 내용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수 관정 자재 왕위의 관정하는 자재 왕위 아주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왕위의 만위 보관과 그리고 개중주 상투 위에 있는 구슬로 중생들에게 널리 보시하되 신무 인석하고 마음에 인석함이 없고 염주가 예를 들어서 좋은 게 들어오면요 이 염주 누가 달라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심지어 흔해 빠진 염주인데도 그런데 상투 위에 제일 값비싼 그 구슬을 얹어놨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보시하면서 마음에 아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근 수습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대시주가 되어서 큰 시주 대시주 대시주가 되어서 시혜를 수확한다 그랬어요. 시혜 보시하는 지혜 그것도 지혜 없으면 보시 못해요. 복이 있어야 보시한다 그런 말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혜가 있어야 보시예요. 복 많고 재산 많다고 해서 보시 꼭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시혜, 참 좋은 말입니다. 보시하는 것도 지혜에 의한 것이다. 시혜를 수확하며 사근을 증장해서 그랬어요. 사근, 사근이 뭡니까? 이것도 사는 보시란 뜻이고 보시하는 성품입니다. 보시하는 심리적인 그런 그 자세, 그게 근이 뿌리니까 보시하는 뿌리를 증장시킨다. 보시하는 성품, 그 보시도 자꾸 해야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보시해 버릇하지 않냐는 사람은 쉽게 그게 물꼬를 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보시한 공덕이 바로 돌아온 것은 다음에 보시하기가 두 번째 보시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져요, 보시하기가. 해서 지혜가 선교하여 지혜가 아주 훌륭해서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훌륭해서 그 마음이 광대해서 급시 일체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베풀고 이 비성근으로 그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니 그렇습니다. 보관과 개중주 보신 소위 원 일체 중생의 득 개불 법지 소 관정하여 모든 부처님의 관정함을 얻어서 일체의 질을 이루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제발 그 뭡니까? 머리 위에 그 이마 위에 올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수하다 높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제 모든 부처님의 법의 관정을 얻어서 부처님의 그 대를 이을 만한 그런 그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지 모든 것을 알고 아는 그런 지혜를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구욕 정계하여 정계를 구족해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처님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같아지기를 구족해서 더 일체지하여 일체지를 얻어서 피안에 이르기를 원한다. 제일지를 얻어서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묘지보로서 아름다운 지혜의 보배로서 중생들을 보습해서 널리 섭수해가지고서 계령, 구경, 공덕, 정하며 공덕정, 공덕의 이마 성취한다 이 뜻입니다. 이럴 때는 구경은 다 하여금 공덕의 이마 성취하게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또 모두들 지혜 보정 지혜의 보배 이마를 얻어 성취해서 감수 세간지 소 예경이라 세간 사람들이 모두 예경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을 능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이것도 이제 말하면 지혜의 보배 이마를 성취해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경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의 관으로서 그 머리를 장엄해 지혜의 관으로 그 머리를 장엄합니다. 그래서 일체 법 자제 왕이 되기를 원하며 일체 법에 자제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이 지혜의 명지로서 그 정상 이마 위에 메어서 그랬어요. 지혜 명주 그게 뭐 지혜는 지혜지 그게 무슨 붉은 구슬일 까닭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마음속에 어떤 지혜를 간직했을 때 그게 곧 명주예요. 밝은 구슬입니다. 지혜 명주를 명주로서 그 이마에 메어서 일체 세간이 무는 견다하며 능히 그를 볼 수 없기를 원하며 그렇게 모든 중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구슬 아주 훌륭한 구슬이나 보관을 보시하면서 원하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계령 계실 감수 세간 정의하여 세간 사람들이 이마로서 예배하는 것을 능히 받아서 해정을 성취해서 해정을
지혜의 이 말을 성취해서 조명 불법하기를 원하며 불법 밝게 비치기를 비춰서 밝히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수관 심력 장관하여 머리에 심력 장엄의 관을 써서 심력은 뭡니까? 바로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부처님의 장엄관을 써서 부처님 뭐 관 썼습니까? 안 썼죠. 그런데 관을 보시했을 때 이제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회향하라 이 뜻이죠. 심력 장엄관을 써서 머리에 써서 지혜 보혜가 지혜의 보배 받아가 청정 부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 대지 정하야 대지 큰 지위의 이마에 이르러서 불입니다 이거는 큰 지위의 이마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지위에 이르러서 일체의 지를 얻어서 심력을 구경해서 심력을 갖춰서 심력을 구족해서 이런 뜻이죠. 갖춰서 욕계정을 깨뜨리고 욕계정의 제마 권속 깨뜨리기를 원하며 욕계 이마의 모든 마구니의 권속 깨뜨리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이 제일 무상정왕을 성취해서 이루어서 무상정왕 가장 제일 가는 가장 높은 이마왕을 이루어서 일체 지 광명정을 얻어서 무능영탈이니라 아무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기를 원할지니라 그를 빼앗을 사람이 없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마사라의 보관을 보시할 때 하는 성근회향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제일지 제일가는 지혜 최청정처 지혜 최청정처 지혜 만이묘보관 이제 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식한 것입니다. 제일지이며 최청정처며 지혜며 만이묘보관 이러한 것 얻게 하기를 원하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궁극에 가서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느냐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되기를 위한 까닭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옥중 중생 구출 보시라. 갈수록 이제 어려운 보시가 나옵니다. 뭐 상투 위에 있는 큰 값진 보석을 보시한다든지 보관을 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내 몸은 아니에요. 바깥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바깥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상황하고는 또 다릅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어떤 중생이 처제 내옥 허감지차야 내옥 감옥 속 아주 캄캄한 그런 곳에 처해 있어서 금괴 축괴 가세 이걸 이제 뭐 손목에 채우는 쇠고랑 그 다음에 발목에 채우는 거 뭐 또 목에 채우는 칼 이런 것을 축괴 가세 금괴 기시라 이거 보험품에도 나오죠. 그런 것을 숙계 가세로서 그 몸을 금속하고 묶어서 기좌 불안하고 앉을라야 앉을 수 있나 누울라야 누울 수가 있나 불편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옛날에 큰 아주 역적에 준하는 그런 그 죄인에게 씌우는 그런 칼들 그런 걸 했을 때 기자가 불안하고 중고가 경집이라 여러 가지 고통이 뭐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목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팔도 불편하고 뭐 앉을래야 앉을 수가 있나 설래야 설 수가 있나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다투어서 모이되 무유 친식하며 친식 친이 아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뭐 장관이나 무슨 뭐 왕이나 뭐 평소에 좀 잘 알았으면은 그런 거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무기 무구라 어디 돌아갈 데도 없고 누가 구제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노 기형에 아주 헐벗고 온몸이 다 이리 찢어지고 해서 다 드러나고 그리고 줄이고
그걸 벗으면 산극이 난인하고 산극 아주 고초 지극한 고초가 참기 어려운 것을 보고 저외 견자 그러한 것들을 보고 보살이 보고 나서는 사기 소유 일체 제보와 보살이 그러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는 일체 제보하고 그리고 처자 권속과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다 버려서 내 옥중에 있는 저 중생 구제하기를 이건 이제 출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닌데 이런 형식의 보살들을 여러 번 소개합니다. 대위보살과 그리고 묘안왕 보살과 같이 하고 기구도